이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남았죠. 이제 액티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인액티브로 바뀌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이어스토어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실전에 적용하는 건 처음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경우에는 모델에다가 이렇게 ID를 추가했습니다. 이걸 추가하지 않고 해보려고 좀 답을 내보려고 고민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는 이 추가하지 않고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게 없이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도 방법이 있을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냥 그대로 달라진 거 없죠. New Account Component HTML은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고, 그렇죠? 그리고 Account Component HTML 여기 있죠. 여기서는 이번에 그 i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i 인덱스를 던졌잖아요. 인덱스는 지워버렸고. 인덱스 대신에 account.id 우리가 모델에다 새로 추가한 필드죠. 이 필드를 status reset에다 던져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component ts 파일이죠. account component ts 파일에서는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하는 것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는 이제 account service ts 파일에서도 일을 처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방식, 요 방식이죠. 요 방식은 이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파일 내용은 어떤 거였는지 이미 다 지워져버렸나 보네요. 지워졌고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짤막하죠. 리셋, ID, 스트링, ID를 받아서 일단 ID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ID 내용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한번 보죠. 잘못됐네요. ID만 로그를 해볼게요. 클릭하면 헐크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슈퍼맨. 배트맨 맞네요. ID는 원더우먼 클릭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메일이죠. 그죠? 현재. ID는 출력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녀석을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hisdb.doc 에서 어카운트 이렇게 ID를 넣어주고 있죠. 주의하실 점은 여기 싱글코트가 아니라 백쿼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키 밑에 있는 거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다큐멘터를 우리가 불러오려고 이거 디스 닥 어카운트 닥을 지금 지정하고 있잖아요. 얘를 지정한 이유가 여기 있어. 가져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앵귤러 파이어 스토어 다큐멘트에서 다큐멘트를 이렇게 어카운트 닥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형식의 다큐멘트 타입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큐멘트를 담는 거예요. 다큐멘트 담는 방식은 이렇게 이 지금 규칙을 문법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this.db.doc 그죠?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는 컬렉션 이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져왔으니까 ID를 여기다 담은 거죠. 사실상 이 ID는 지금 현재는 모델에 있는 이 ID예요. 이 ID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 ID와 다큐멘트 아이디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다큐멘트 아이디인 것처럼 써먹고 있는 거죠. 일종의 요령입니다. 그죠? 원래 다큐멘트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추출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 중급 앵귤러 중급 과정에서 파이어스토어 섹션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있었잖아요. 그 방식으로 불러오는데 지금은 요령을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트를 획득해서 여기다가 프로퍼티 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컨솔 로그에서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액티브 버튼 누르면 헐크가 있고 다음에 보시면은 레퍼런스에서 ID 헐크가 나와있죠. 얘가 우리가 가져온 그 애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같이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다큐멘트의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얘가 지금 우리가 할당한 다큐멘트잖아요. 그렇죠? 앵귤러 파이어스토어 다큐멘트 데이터 타입이죠. 여기에다가 업데이트 명령만 주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status
inactive 바꾸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collection 형식으로 해서 collection이죠. collection에다가 document id를 넣어서 이렇게 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add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active 버튼 누르면 밑으로 inactive 내려왔죠.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inactive인 경우에 active로 옮겨주는 거. if 문장 if 문장을 쓰면은 이 두 가지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코드를 호출하면 되겠죠.